오늘은 바다의 미녀 참돔, 참돔을 쫓아서 남해안의 중심지 남해도 미조를 찾았습니다. 남해도 미조, 계절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장르의 바다 낚시가 이루어지는 특급 바다 낚시 명소죠. 예, 제가 오늘 만날 어종인 참돔. 참돔도 미조권을 대표하는 낚시 대상어 중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직 장마철이 되려면 조금 멀었는데요. 장맛비를 연상시키는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미조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섬들 중에 주변 수심이 깊고 이 본류대 영향을 직접 받는 그런 구간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다 여름 참돔 배낚시 포인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 일단 오늘 첫 포인트는 반여. 예, 반여 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반여를 향해서 바로 호입니다. 짙게 드리워진 먹구름, 그 먹구름 아래에서 지금 우리 낚시인들이 여름 등치급 참돔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미조 반여 해상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출항을 했고요. 3시경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밤낚시를 했는데 밤시간대 내내 굵은 비가 계속 내려서요, 제대로 이렇게 채비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넘어서면서 지금 세차게 내리던 비는 일단 거쳤습니다. 비는 거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일단 바닥까지 가라앉히죠. 지금 뭐 여기 상층에 놔놓고 멀리 흘리고 그런 낚시가 여기는 지금 주변에 통발이 많아서 좀 그런 공략법을 구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뭐 그물하고 이런 게 많고 지금 수온이 낮아가지고 또 안 되거든요. 바닥이 있다 보고 바닥이 아예 그냥 철저하게 바닥층 공략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밑밥도 바닥에서 흘러나갈 수 있게끔. 바닥에서 3m 정도 딱. 지금 여기 수심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22m 정도. 그럼 여기 19m 정도 됩니다. 와, 줄도 상당히 길어야 되겠네요. 자, 투입을 합니다. 자, 밑밥도 바닥층 공략하기 편하게, 그리고 채비도 속공성이 좋은 초고부력의 막대치 채비, 서로 궁합이 제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층에서 노는 큰 씨알 등치급 참돔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돔 배낚시할 때는 크릴 이렇게 한 마리 깨는 것보다 좀 먹음직스럽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여러 마리 깨는 게 보통이죠. 한 두세 마리를 깹니다. 지금 흘리는 과정에서 빠른 조류에 미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등깨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단한 부위 조끼 등깨기 잠 볼까요? 세 마리 음직스럽게 참돔이 미끼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발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참돔 배낚시에서는 두세 마리를 꿰는 게 기본입니다. 자, 지금 6시,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자, 지금 반여 해상에서 지금 수심이 한 2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자, 이번 출조 첫 참돔이 걸려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멀리 흘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안정적인 자세로 참돔을 제압해 나가는데요. 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흰 겨루기 시간 1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 맛에 참돔 낚시하는 거죠. 자, 오늘 뭐 새벽부터 지금 장대비가 쏟아졌고요. 자, 뽀아 참돔이 떠오릅니다. 오, 오, 씨알 좋다. 예, 씨알 괜찮습니다. 자, 후후, 때깔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씨알 좋다. 우리 선장님께서 떨쳐질을 해주셨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잡지 촬영용 사진을 찍으랴, 또 저희 디락TV 동영상 찍으랴. 예. 자, 힘을 당차게 썼습니다. 지금 입질 받고, 예, 낚싯배위로 끌어올리기까지 정확하게 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왔다! 앞에 계신 분은, 예, 미조 은비오 고보연 선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조 앞바다, 참돔 매락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본격 시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통 4월에서 12월까지인데, 최고 대물 시기가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아, 4월, 4월, 네. 6월, 예. 지금 기록고기 살짝, 예. 네. 아. 그걸 볼만한 시기입니다. 마리수가 제일 재밌을 때는 언제입니까? 마리수가 6월 달부터. 예. 예, 계속 마리수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 시즌 끝물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네. 예, 예, 12월까지도요. 예, 예, 예. 이제 6월입니다. 벌써 4, 5, 6월 지금 시즌 열리고 한 세 달 정도 됐는데요. 올해 특별하게 다른 해하고 구분이 되는 독특한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올해 특징이 4월, 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예. 빨리 시작을 했는데 큰 것도 빨리 붙었는데 잠시 반짝하다가 큰 게 좀 잘 안 나오고, 예, 지금 잠금만 많이 나오는데, 예, 그 큰 게도 나온 지가 조금 또 한 3일 정도부터 돼갖고, 예, 7자, 8자, 아, 타자 묻는 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어제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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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때까지 물속에 처박히는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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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예, 얼굴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에 뭐 딸려들 뻔, 아, 들어가고 하다가, 예, 터져가지고. 은비오에 한해서, 예, 예, 올 시즌에 나온 참돔 중에 이제 랜딩에 성공한 참돔 중에 제일 큰 거는 몇 센치 정도 됩니까? 우리 배에서는 소치도에서, 예, 72cm. 아, 72cm. 예. 올린 거는 그거고, 예,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예상이 됐지만 흰겨루기 과정에서 놓친, 예, 것도 많고요. 물과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 때는, 예, 언제 맞춰서 오는 게 좋을까요? 물 때는 요 미조 선상 그 선장님이 잘 아시거든요. 예. 물이 안 가면 잘 가는 포인트로 가고, 아, 많이 가면 또 좀 덜 가는 데로 가고. 아, 물 때 그러면 크게 구애 안 받고. 예, 크게 관련 없습니다. 미조 앞바다 섬이 엄청 많잖아요. 예, 예, 예. 그 섬과 섬 사이 곳곳에 지금 참돔 배낚시 포인트들이 포진을 해 있네요. 지금 섬이 많은데요. 예. 거의 다 거기 붙었다 보면 되는데. 예. 뭐 반녀, 소치도. 지금 오늘,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반녀 해상이네요. 예, 예. 잘 아시는, 예, 맹포인트니까. 예. 저 밤섬도 그렇고. 저 멀리, 예, 있는 게 밤섬이고요. 예. 뭐 고도, 예, 또 노루여, 예, 뭐 들물자리, 아, 미물자리, 예, 다 있고. 예. 들물자리도 다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죽바위. 예. 아, 죽바위까지? 예, 예, 예. 뭐 빗바위도 거기 나오고. 예. 거기는 이제 본섬이잖아요. 거의, 예, 본섬. 거기도 조류 소통이 좋아가지고. 아, 그렇죠. 수심도 깊고. 예. 조류. 저도 안 통해도 거기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곳곳에, 네, 다 포진해, 네, 있네요. 네, 네, 네. 물 때 날씨 맞춰서 이제 곳곳에 찾아다니면 되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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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확률 높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심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인가요, 분포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7m 정도. 예.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예. 보통 선장님이 배를 세우기를, 예, 좀 이끌림이 좀 덜한 데로 세워주거든요. 이끌림 너무 심하면 목줄이 오고 뭐 원줄이 오기 때문에, 예, 제비 손실도 많고, 낚시할 시간도 좀 별로 없고, 작품적으로 빼갖고 밑밥으로 이제 불러드리는, 이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 두 차례 합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출조는요? 같은 경우에는, 예,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예, 아니면 종일 하죠. 아, 그것도 나눌 수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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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약에 손님 받는다면 오전 오후로 나눌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종일 팀을 받아서, 예,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오전
낚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통 04시부터 예. 11시까지. 아, 11시까지. 예, 그래 들어와 가지고 점심 예. 먹고 예. 1시부터 7시까지. 또 하고 종일 낚시는요, 그러면? 종일 낚시는 보통 04시부터 예. 저녁까지, 저녁 물 때까지 보고 하는 거. 15시. 아, 저녁 딱 되기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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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전 오후 낚시 같은 경우는 저 출조비 얼마나 받습니까? 밑밥 뭐 다 포함해가지고 예. 인당 8만원 일단 8만원 예. 종일 낚시하게 되면요. 종일 낚시하면은 조금 이 선사마 예.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예. 보통 12만원 선이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예. 예. 밑밥 포함한 밑밥 예. 미끼 포함한 가격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엄비오 선장님께서 예 남해도 미조권 참돔 배낚시 관련해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은 쭉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월간바다의 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디낙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남해 미조 앞바다로 출조를 하셔서 참돔 손맛 보고 싶은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우리 은비오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